누구나 한 번쯤은 이 가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정부 시위 때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비밀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 예고 영상에서도 어나니머스는 바로 이 가면을 쓰고 경고를 하죠. 정말 많이 봐서 정말 많이 익숙하지만 그에게 이 가면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가이 포크스 가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야똥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매트릭스로 유명한 워쇼스키 형제... 아니... 남매의 영화 V4 벤데타를 통해서일 겁니다. 영화 V4 벤데타는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작품 속 주인공 V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원작 그래픽 노블의 주인공인 V는 가상의 1980년대 파시즘 정권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독재 정권에 맞서는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민주시위에서 우리는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쓴 가면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원작 그래픽 노블과 영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인공 V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원작 그래픽 노블과 영화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꽤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픽 노블에서의 V는 정말 극단적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는 아나키스트입니다. 깨끗한 캔버스를 만들면 질서는 알아서 확립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영화 속의 V는 원작만큼 아나키즘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 V는 원작 V의 아나키즘 성향이 아닌 그저 독재 타도와 불합리에 맞서자 라는 마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민주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위에서 이 가면을 쓰는 것은 원작 그래픽 노블의 극단적 아나키스트 V가 아닌 영화 속 민주투사 V와 같은 저항정신의 반영인 것입니다. 다만 어나니머스라는 단체는 스스로가 아나키즘을 지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화 속 민주투사 V보다는 원작 그래픽 노블의 V와 같은 무정부주의와 공격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가면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와 그래픽 노블을 통해 시위자들과 어나니머스에게 가면의 의지를 전해준 V. 그렇다면 V에게 가면의 의지를 전해준 가면 얼굴의 실제 주인, 가이 포크스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가이 포크스는 가톨릭을 탄압하는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 암살을 기도한 인물입니다. 상원의회의 지하에 대량의 폭약을 설치하고 제임스 1세와 그 측근들을 한 번에 몰살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배신으로 제임스 1세가 이 계획을 알아채는 바람에 결국 암살 실행 전인 11월 5일 가이 포크스는 긴급 체포됩니다. 국가 반역죄를 꾀한 가이 포크스는 당시 법정 최고형인 교수척장 분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수척장 분리형은 일단 한번 교수당한 다음 죽기 바로 직전에 목줄을 풀어주고 산채로 해부한 다음 마침내 목을 베고 시체는 다섯 토막을 내어 사람이 많은 곳에 내거는 끔살형 중에서도 최고의 끔살형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이전과 같은 대대적인 가톨릭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가이 포크스의 반역으로 아예 가톨릭이 영국에서 뿌리 뽑힐 거라고 생각했던 청교도들은 실망하여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여 가이 포크스는 죽어서 자유와 혁명을 상징하는 투쟁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 포크스의 이름은 오늘날 영어에서 흔히 남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가이로 남아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똥은 이렇게 가이 포크스 가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댓글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니까요.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영상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V4 벤데타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 그래픽 노블로 말할 것 같으면 똑같은 만화책인 주제에 그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서 서구권 대학교에서는 영문학 전공서적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만화책의 한계를 뚫어버린 작품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전공서적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만화책을 제가 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그러긴 제 지갑 사정이... V4 벤데타 그래픽 노블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에 뜬금없이 등장한 가이포크스 가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면 위에는 민호와 타우루스가 써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개의 가면이 나온 장면을 캡처하셔서 제 페이스북 계정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총 두 분께 V4 벤데타 그래픽 노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얕은 재미, 얕은 지식, 얕동의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